아이유님은 게임도 안 하면서 뭐 했어요, 낮에? 저녁에? 글쎄요, 뭐 그러고 보니까 그저께도 밤에 아이유님 없었던 것 같은데? 아저 언제더라? 기억이 안 나네. 월요일? 일요일? 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약속 있어서 나갔다가 다음날 들어온 적 있죠. 언제더라? 일요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월요일 날은 분명히 안 들어왔어. 뭐 어쨌든 네, 한 이틀 정도는 아이드님은 그런 기억이 나갔다 없어. 했어요. 네, 나갔다 왔어요. 지금 텍스업 다 쳤나요? 아니면 가능해요? 나 하고 있어요. 텍스업이나 하러 가봐야 되나? 그 200m 이상 되면은 지금 바뀌었죠, 탄도압. 뭐 말로는 300m라는데 200m도 잘안 맞던데. 아, 그래요? 더 어려워졌네. 겁나 어려워졌어. 진짜 안 맞아요. 단발로 시프트해서 쏴도 잘안 맞아요, 그럼? 네. 헬이네, 헬. 테스업 스쿼드 같은 듀오 할래요? 스쿼드 같은 듀오는 뭐예요? 그 랜덤 스쿼드인가? 그거요? 그냥 둘이 스쿼드 돌리는 거죠. 높은 매칭 끄고. 그럼 4대 2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4대 2. 저는 딱히 상관없긴 한데. 개빡심. 저 우선 드론은 왔어요. 됐어. 아, 한번 돌리세요. 나 지금 솔로 돌고 있거든요. 아, 다 했다. 진짜 다 했다. 성우 형. 이게 뭐야? 회사? 아니, 나 이사 갈라고. 아니, 뭐, 이거 아파트야, 그럼? 아니야. 그럼 밑에 뭐야, 이거? 집이야. 나 친구랑 집 바꾸기로 했어. 아니, 이렇게 공간이 넓다고? 내 방보다 조금 더 있어. 아니야, 엄청까진 아니야. 그림판이라서 그렇지. 아, 그런가? 아. 그림판이라서 그렇지. 아무튼. 아니, 위아래 집을 바꾼다고. 아니, 그냥 웃겨. 왜 갑자기 집을 바꾼다고. 아, 하긴 뭐, 아파트 가는 건 그냥 없어진 거야? 원래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했었던 것 같아서요. 아파트 못 가, 지금. 원래 전세 대출 받아서 가려고 그랬거든? 80%까지 대출을 해준대. 아, 최대? 근데 예를 들어서 5,500짜리 들어간다 쳐. 근데 그러면 한 80%면 4,000이 나와, 4,000 이상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인이 내놓은 전세가가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감정가가 따로 있어.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5,500짜리가 3,750이야. 그럼 3,750에 대한 80%를 대출을 해주는 거야. 야, 그거 그럼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3,700에 750에 대한 80% 같으면은 얼마야? 영동아. 형이 부동산 쪽 그 일하는데 1월 1일부터 이제 바뀌거든 법이 시행돼 DTI DSR이랑 아무튼 3천이 나와 3천이 3,750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1,500 플러스 750을 더 내야 되니까 내가 2,250 있어야 되는데 2,250 없어서 못 가. 그게 현실 타협해서 그냥 층 바꾸는 걸로 현실 타협하는 거요? 어. 밑에 층은 얼마인데? 아, 나는 그대로 낼 거예요. 보세요. 월세는 똑같이 내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타협을 좀 보든지. 아 근데 그 짐 어떻게 다 나르냐? 뭐 번거로워서 친구 있잖아. 이사 아 그냥 안 부르고 당연히 왜 불러 걔네를 친구들 있는데 그런가? 그럴 때 그럼 친구들은 어디 가? 뭘 어디 가요? 내 집으로 왜 근데 왜 바꿔? 아 그 여자랑 떨어져 살려고. 친구 남자인 친구랑 여자 걔 여자 친구랑 같이 사는데 어. 둘이 떨어져 살라고 헤어졌구나. 아니 안 헤어졌는데 아직. 근데 집 바꾼 거는 뭔 상관이야? 아 둘이 솔직히 보증금 같이 냈니?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떨어져 살 거니까 걔 혼자 투룸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 밑에 층은 집 구조가 달라? 나보다 그러니까 더 넓어요. 얼마나 넓냐면은. 베란다가 하나 더 있다고 해야 되나? 긴 베란다가 하나 더 있어. 예를 들어서 대신에 벽장이 없고 투룸이긴 투룸인데 그 집이 구조가 똑같은 집이 아래라서 안쪽으로 거기가 더 넓어. 아 이거 테사 너 좀 인터페이스가 좀 UI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거 그나마 낮은 거예요. 저번 주 장난 아니었어. 아 뭐 더 똥이었대? 폰트 지금 좀 바꿨는데 네. 그 전에 진짜 그지 같았어. 아 근데 폰트 좀 유치해 보이는데? 저번주에 뭐 심심했어. 아 양과자 이거 뭔가, 지금 뭔가 위화감이 느껴져요. 달라서 그렇죠 뭐 바로. 그것도 있는데 그냥 좀 그냥 별로 안 예뻐요. 차라리 기존 게 낫다 싶은 느낌. 그렇게는 익숙해서 그렇지. 그쵸 맵 심지어 맵도 바뀌었네. 네, 미니맵도 바뀜. 근데 약간 좀 가시성 같은 걸로 따지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눈에 잘 들어. 맞아요. 판독성 높이려고 바꾼 거예요, 얘네. 네, 그렇게 보면은 좀 좋은 것 같아. 뭔가 좀 한눈에 들어오긴. 잠깐만 어디 있었었니? 잘 자요. 파밍 타임 좋아. 잘 자. 아, 어떤 게임에서 보고 싶다. 동호야. 어? 왜 뭐야? 너 왜죠? 유치해 잘까? 몰라? 랜덤. 졸리면서. 잘 자. 출근 잘하고. 뭘? 모닝콜 해달라고. 내가 무슨 짓이야. 야, 네 핸드폰한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네 애인이야, 뭐야. 오늘 하루만 아침까지만 애인 해줘. 깨워줘. 지랄. 아니 알람 10개 맞춰놔. 맹동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구나. 아 나 지금 겁나서 그래. 좀 깨워줘. 알았지? 몇 시? 7시까지 깨우면 돼. 7시까지 자지 말란 소리네. 전화를 내가 안 깨있으면 해줄게. 근데 어쨌든 알람은 맞춰놔라. 난 장담 못 해준다. 나 알람 7개야 지금. 아 더해. 알람 시계가 7개라는 거냐 설마? 알람 맞춰져 있는데 7개가 있어. 아, 알람 3분 한 번씩 계속 울리도록 해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난 그렇게 해야 돼요. 감정공식이 2개랑 이가진이랑 핸드폰이 5개가 있고. 야 미쳤다. 너 그렇게 듣고도 못 일어나냐? 내가 못 일어나니까 그렇지. 나 겁나. 너 무슨 실체냐? 대단하지. 야 그러면 야 아니 그러면은 나 잠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깨워줄 거냐고. 아, 안 자면 깨워준다고. 핸드폰 음량이나 100%는 해놔. 200%야 200%. 야 심했다 진짜. 아니, 누가 어버가도 모르겠네. 기절은 못 일어난 타입이구나. 빨 들어가 능자. 대섭 새벽 되니까 렉이 없네요. 아까 네 저기 생각해요. 아 그래요? 렉 진짜 심했어. 카카오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쾌적하다면서요? 그거랑 똑같은 거겠죠 뭐. 거기는 없을만하지. 근데 그게 보니까 요번에 저 가끔씩 그 배그 팬사이트 가면서 보는데 요번에 스쿼드 빨리 나온다면서요? 몰라요? 28일? 아니 언제였더라? 언제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좀 되게 늦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막 듀오랑 스쿼드 나오는 거 좀 빨리 뽑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12월 중후반쯤에 나온다 그랬는데 벌써 나왔잖아요. 듀오는. 듀오는 나왔어. 맞아.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게임에서 테스업을 할래요? 본섭 듀오를 할래요? 테스업 해요. 테스업. 어차피 테스업이 본섭으로 넘어오지 않아 이제? 네. 상관없어요. 좀 빡시더라도 테스업 연습하는 게 낫긴 하죠. 네. 그래야지 이제 본섭 와서 위화감 안 느낄 거 아니야. 탄속 좀 적응도 필요한 거 같아. 납차가 심해. 아 몰랐는데 앵글 손잡이가 수직 반동까지 제어해 주는 거예요? 앵글이 수직 좌우. 아 수직 손잡이가 정주전 속도였구나. 아 정주전 속도는 둘 다 똑같아요. 네, 어? 둘 다 어, 그래요? 아 이 그 공홈에 써져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건가? 그럼 오히려 앵글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단발로 썼을 때 기준으로 좋은 게. 앵글은 연사. 수직은 단발. 아 하긴 정... 정주준 아닌데? 둘 다 효과 있어요? 정주준도 그럼? 네. 근데 뭐 공업에서 똑같다는데 수직이 앵글 손잡이가 더 빠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정말? 아니 맨날 먹을 때 요즘 수직이 단발에 좋다고 해서 맨날 수직만 먹었거든요. 아 나는 스카는 수직. 저는 앵글. 그렇게 쓰셨네. 파쿠르 덕분에 되게 변수가 많아졌어. 이 작은 창문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어? 그것도 돼요? 네. 그 1층 집에 있는 그 되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쬐끄만 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일자로 쭉 긴 건 안 되고. 예. 네모난 거. 아, 그게 그거. 예. 작은 거. 예. 맞아요. 아, 그러면은 집에서 농성했을 때 그걸로 확 들어와서 막 딸 수도 있겠네. 그죠. 소음 내면서. 미리 창문만 깨놨으면 모르죠. 발설에 맞춰 총소하고 그 넘어오면 창문 깨진다고 했죠. 밖으로로. 그 소리도 겁나 커. 잘 들려. 그래요? 폭격 소리 방금 한번 들어봤는데 괜찮던데. 괜찮게 바뀌었던데. 그거 저번 주에는 좀 너무 이상했는데. 네. 이번 주는 좀 소음도 조절하고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뭔가 그 본섭에 지금 본섭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큰 느낌이면은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들었을 때 영화 같아요. 뾰우 아 뭐 이러고. 카카
농사에서 농성 중인데 안 온 애들이. 아, 그럼 애가 요번에 물속에 총 그거 또 뭐 탄속인가 그거 나온 것 같은데. 네, 물속에 총. 화살이 제일 좋더만. 그 보니까 뭐 폐차 같은 것도 좀 버스급 되는 거 앞부분에서 본네트 올라간 다음에 네. 그 위에도 올라가지더만요. 네. 나 지금 올라왔어. 원래 못 올라오는 자리. 그 혹시 그것도 돼요? 저희가 끌고 다니는 차량을 파쿠르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타는 거. 본네트 지나가는 건 봤는데 모르겠네요. 네. 그건 안 해봤어. 시도를 안 해봤어. 아 그럼 한번 해봐야 돼. 궁금해졌어 갑자기. 아 근데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냥 점프로도 차 위에 올라가지니까 될 것 같은데? 에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당황했겠다. 슈퍼 점프 안 쓰진 않겠다. 이거 해보니까. 아 그래요? 파쿠르로 넘어가면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담벼락 같은 거. 네. 옥상 테두리. 그건 슈퍼 점프로 올라가서 옥상 위에 있는 계단 옥상까지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근데 어쨌든 막상 급할 때 한 번에 슈퍼 점프 안 되면 너무 치명적이어서 파쿠르 어쨌든 나온 게 좋은 거 같긴 해. 아 근데 파쿠르 모션 때문에 죽게 생겼어. 느려. 아예 그건 나 지금도 옥상에서 카고팔 맞추고 점프해서 쏠라 그랬는데 파쿠르 돼가지고 뒤질 뻔했어. 아 벽에다 대고 점프 그냥 점프만 해도 네. 인식이 되나? 아 그거 좀 그냥 점프해서 점프샷으로 갈기는 거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단축키를 별도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있어요. 뭐 같이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근데 되게 불편할 것 같아 파쿠르. 애매하긴 하네요. 또 그렇게 들으면 V를 파쿠르 버튼으로 쓰자니 스페이스가 같이 눌리고 그렇다고 왼손 쪽에 있는 거는 다 쓰는 키고 애매하다. 파쿠르 버튼 지정하는 거 죽을 것 같아요. 네. 아니.
25명 남았는데. 솔로 안 돌리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 죽었어요. 박푸르 심리전 개꿀팁. 창문으로 주먹을 뺀다. 제자리에서 점프한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애들이 쏘겠지. 그쪽 쳐다보겠지. 아,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약간 낚시법이긴 한데요. 카드가 이제 파쿠르 할 때 깨지니까. 예. 그러니까 소리로만 인식하면은 깨졌네 내려왔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유적도 올라가는구나. 가카의 옥상이 있으니까 애들을 잘 낚여서 죽어준다. 와, 650m 근방에 지금 15명 남아있는데. 그렇게나 많이 있다고요? 또 개활치에서. 아, 이거 밀배 연구소도 올라갈 수 있네요 심지어. 올라갈 걸요 이제. 와, 이건 좀 꿀인 것 같은데. 근데 이 파쿠르 덕분에 진짜. 내 잔머리 겁나 써야 돼. 그러니까 더 전력적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심각해졌어. 아, 그것도 되겠다. 가끔씩 지붕에 보급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언제 먹을 수 있겠죠?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는 길때 있잖아요. 네. 땅 짚는 소리도 들려. 딱딱딱딱. 짚는 소리요? 기는 네. 소리가 아니라 그 쓸리는 소리가 아니야? 길 때 땅 짚는 소리 있잖아요. 팔꿈치나 손바닥으로. 응. 턱턱턱턱 소리 나는데 누워 있어 기어가니까. 더 잘 들리는 거죠 그럼? 이 소리 원래 안 나지 않았어요? 기는 소리 풀 스치는 소리 났어도? 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나 지금. 일밭에서 기고 있는데 톡톡톡 소리가 들려요. 아씨 자기장 정반대. 반경 100m에 10명 있어. 아, 다 기어가고 기어 있을 텐데 지금 보이질 않네. 모르겠다 뛰어야지. 죽었네.